영등포구의회가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어 15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고, 집행부와 의료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명확히 편성되는 일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봉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초중고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여름철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등의 예방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진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9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유승용, 최봉희, 정선희, 김길자, 권영식, 이규선 의원이 발의한 6건입니다. 제231회 정례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CMB 뉴스 이민희입니다.